세상의 산의 진미들. 건강한 치아는 이들의 풍미를 느끼기 위한 자극을 줍니다. 더불어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주죠. 우리는 치아 건강을 위해 이미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세 번 하는 양치질, 치실로 치아를 문지르고 가그린도 합니다. 이것으로 100%의 세정이 이루어질까요? 과연 충분한가요? 1400회의 맥동 소리를 이용한 팝테크의 오랄픽이 치아 건강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미소를 만드는 오랄픽 덴트 클리너.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구강 면역력이 부실해지기에 칫솔질, 치실, 구강청결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세균 제거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100% 제거되지 못한 음식물은 치주염으로 진행되고 특히 교정장치나 임플란트 사이의 이물질은 더 큰 고통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듯 때려주는 분당 1400회 맥동수의 오랄픽은 프라그를 깨끗이 세정해주고 잇몸에 마사지까지 도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해줍니다. 구취의 주 원인인 설태를 제거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아를 잃게 되는 원인은 충치와 치주염이 주 원인이며 성장기 어린이의 대다수가 충치를 앓고 있습니다. 성인들 역시 치주염의 발생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단순히 치아 건강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세균이 체내에 침투했을 때 뇌, 호흡기관, 심장혈관, 자궁 등에 2배에서 6배까지 발병 확률이 늘어납니다. 오랄픽의 맥동 수리 방식은 칫솔질이 닿지 않는 곳일수록 더 효과를 발휘하기에 교정장치 사이에 끼인 이물질 제거에 매우 좋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중인 사람의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의 이물질 제거와 염증 유발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죠. 입냄새, 잇몸농, 시린 잇몸, 구역질을 자주 하는 등 원인 모를 각종 잇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치아 관리를 가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랄픽의 사용 방법은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물통에 물을 넣고 본체에 올려놓은 후 물통을 아래로 살짝 눌러줍니다. 본인에게 맞는 색상의 팁을 선택해 손잡이에 끼웁니다. 팁을 입에 넣고 입술을 느슨하게 담은 후 전원을 켭니다. 본인에게 적당한 수압을 조정하며 세정을 시작합니다. 맥동 수류를 구석구석 느끼며 기분 좋게 세정을 한 후 종료. 사용 중 호스를 강하게 당기지 마시고 오랄픽 가까이에서 사용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손잡이를 제자리에 놓아주십시오. 물로 과연 치아를 세정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시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수돗물과 같이 나오는 물이 아니라 오랄픽은 분당 1400회 이상 심장이 뛰듯이 때려주는 맥동 수리로 치아를 세정해 줍니다. 현재 구강에 형성된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은 이쑤시개나 치실, 치간 칫솔, 가그린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과 프라그를 100%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주염이 발생되고 특히 교정이나 임플란트 하신 분은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되지 않아 염증과 함께 피와 농까지 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랄픽은 구강 건강 예방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사용하신다면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구강 관리에 최고의 제품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임플란트 사이에 낀 이물질이 항상 답답하고 찝찝했는데 오랄픽 사용 후에는 찝찝함도 사라지고 많이 개운해졌어요. 잇몸에 피가 났는데 오랄픽을 사용한 후에 잇몸이 튼튼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양치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 잇몸도 많이 상하고 또 담배도 피고 이러니까 입냄새도 좀 심하고 그랬는데 오랄픽 사용하고 나서 또 입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피도 많이 안 나고 참 쓰길 잘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당신을 만듭니다. 1400회의 맥동수리를 이용한 파테크의 오랄픽 덴트 클리너.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주식회사 파테크.